그나마도 좀 빠른 퇴근을 해서 비가림을 해준 게 잘해줬네요. 그러고도 거센 비는 아니지만 계속 사부작사부작 비는 계속 오고 있답니다. 카메라에 비가 잡히진 않죠. 그럼 우리 지역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전국에 걸쳐서 비가 오다 보니까 비 오는 상황은 서로 비슷한데요. 이 아이들 이렇게 해놓고 눈맞춤은 창틀 다육이와 하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. 안방 창틀 다육이. 아침에 괴마옥, 구독자님이 괴마옥은 비를 맞추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다 뒀는데요. 지금 이 샤시가 확장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창틀의 폭도 넓은 편인데 안방 가장 안쪽 샤시 창문에 비가 이렇게 잔뜩 묻어 있다는 거는 저 선반 다육이들 오늘 비좀 먹었다는 뜻이겠죠? 열고 한번 보겠습니다. 사실 오늘 이 아이들 바깥에 내놓을 때비 맞길 바라면서 내놨었어요. 살펴볼게요. 오, 이 아이들 비 맞은 거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창틀 다육이들 물줄때다 베란다 데리고 가서 샤워 수전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물 주고 나서 데리고 오고 하는 번거로움을 이 비가 해결해 줬습니다. 이렇게 극명하게 환경에 따라서 거리대 아이들은 비 너무 맞아서 걱정이고 창틀 다육이는 이참에 비로 물을 먹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다릅니다. 오, 이쁘죠? 안전하게 있었고 여기 상단이어서 빗물을 가장 많이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아랫단들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오, 이 얼굴에도 빗물이 가득 묻어 있고요. 지금 계속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분 깊숙이도 빗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얘들 물줄 때가 됐었더랬거든요. 물론 시들시들하진 않았지만 걔 중에 어떤 아이는 물 많이 고픈 상태였는데 요 아이들은 이제 두 번째 물 먹으면 되겠다 하는 상황이었어요. 이참에 빗물로 두 번째 물을 먹을 수 있는 얘는 릴리, 뷰티 릴리. 얘는 르노 어딘금, 르노가 어딨노? 르노 어딘금. 르노 어딘금, 요렇게 해가 없는 요 타임에 이렇게 카메라 안에서도 불빛을 담고 있는 것처럼 맑고 예쁩니다. 하엽도 많이 졌죠. 아마 뿌리를 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요 아이는 라온. 순 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라온이라는 다육이고요. 요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미인에 속할까요? 동글동글한 하나하나씩의 잎이고 샴페인 쌍둥대. 1년 가까이 키워도 얼마 크지 못했습니다. 화상도 좀 입었고요. 거리대 쪽에 있다가 창틀로 데려온 지 얼마 안 됐고 요 아이는 키핑장에 있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데려와서 요 창틀에 두고 있었어요. 요 색감이 주는 요 어두운 느낌이 좋아서 데려왔어요. 예쁘게 커서 매일매일 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. 거제도 다육퀸에서 그 뭐죠? 엑스플랜트에서 구입했었던 다크 아이스일까요? 다크 이름이 어디 있겠죠? 다크 아이스 맞네요. 다크 아이스. 보랏빛 나기도 하고 블루빛 나기도 하고 또 붉은빛도 담고 있는 특별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까망이 시리즈에 속하지 않을까 싶고 마디바 프릴은 없는데 색감은 분홍색을 잘 물고 있는 마디바고요. 요아이는 플로리디티 콩분에 있어서 빗물을 맞으려면 요 선반에 올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걸쳐놓고 갔었어요. 살짝 물 먹고 있고요. 아, 제일 밑에 아이들 여기 물기가 없죠. 이 안쪽은 거의 빗물이 튀지 않았나 봅니다. 언성. 오, 수연은 물 먹을 상태가 아니었는데 미쳐.
미처 챙겨주지. 요 조금 그 창문 뒤쪽으로 놔뒀으면 화분이 무겁습니다. 빗물 잔뜩 들어갔고 무목화금도 거리대에서 빗물 실컷 먹으면서 잘 자라나인데 여기서도 오늘 물 받아 먹었고 요 프릴 마디바 요 아이도 오늘은 물 제대로 먹었네요. 창틀에서 이만큼 물을 먹으려면 정말 빗물이 많이 튀었다는 뜻이에요. 얘네 해피데이. 색깔도 다 빠지고 요 열화가 있어서 요 자리 와 있는데 곧 회복되리라고 생각 들고요. 자리가 없어서 파이어 필라 이렇게 창틀 옆자리에. 아, 새들끼리 이제 그만 집에 가자. 집에 가서 쉬자라고 교신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 아이는 독일 샴페인 하월시아 수 같아요. 오, 많이 먹었네요. 요 괴마오기가 거리대 아침에 내놨더니 괴마옥은 비안 맞히는 게 좋겠습니다. 전 괴마옥 키우기 정보가 거의 없었거든요. 다행히 요 자리에 있었고요. 그래도 살짝 빗물은 튀긴 했지만 거리대에 있었던 것보다는 안전했을 것 같고요. 요 아이는 아이스 크리스탈. 이렇게 해서 창틀 다육이 덕분에 그래도 눈맞춤 할수 있네요. 하나이 하나이 다 보고 앉았다가 일어나려니까 다리에 지나는 듯이 힘들게 일어났어요. 이렇게 창틀 다육이는 바깥에 거센 바람이 불어도 거센 비가 와도 오독하니 평온하게 빗물 받아먹으며 잘 지내고 있네요. 참, 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기상청 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다음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보니까 날씨 알림이로 뜨고 있고 기상청 모바일 앱이 별도로 있었어요. 깔고 그 안에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던데 그 영상을 눌러 보니까 한반도 우리나라 위에 상공 위성 사진이 그 구름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기상청 그 날씨 알림이를 통해서 날씨에 관한 정보를 알림 문자를 그 카카오톡처럼 알림이 뜰것 같습니다. 그렇게 수월하게 날씨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동안 거기까지 왜 생각이 못 미쳤을까요? 저는 또 다육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 편안한 저녁 되세요.